먹어봐요. 이제 여기 곱창기, 구운 곱창김 있고,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건데, 이렇게 이런 스티커로 나갈 때가 있고, 이렇게 스티커로 나갈 때가 있어서 이제 두 개로 가꾼 거고요. 요거는 이제 굽지 않은 거, 그냥 생곱창김이에요. 그래서 생곱창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맛의 향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질감이 꼬들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으로 굽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, 아니면 집에서 자기 본인들이 또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하시든지 인덕션에 놓고 이제 살짝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드시면 돼요. 생김도 아주 맛있습니다.